네, 한국일보는 소통 강조, 경향신문은 소통하겠다면서입니다. 먼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소통 강조한 윤 오선 비서실장 카드. 아까 저희 일면에 살짝 봤죠. 소통을 강조하면서 내민 카드가 오선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긴즉슨 이 오선 비서실장 카드 정진석 카드를 보면 소통을 강조했다고 보인다라는 취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경향 신문 좀 같이 볼까요? 네, 경향은 더 소통하겠다면서 친윤 비서실장 선택. 데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아까 한국일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윤경호 위원님,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경향 신문 쪽에 훨씬 더 눈길이 많이 가네요. <laughs> 네. 어, 소통이 뭐가 핵심 소통이죠? 누구와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아니면 국민에게? 뭔가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그렇다면, 에, 지난 4.10 총선 이후에 윤대통령에게 바꾸라라고 국민이 매를 때린 거다. 그게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바꾸겠다, 국무총리 바꾸겠다. 그런데 하마평 나오는 거 보니 맨그나물의그 밥, 그 인물,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맡기냐.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나온 게 뭐예요? 거론된 사람 중에 뭐 장재원, 정진석 중에 결국 정진석. 어, 친윤 뭐 저는 이분이 친윤인지 아니면 찐윤인지 뭐 이런 건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지난 어 2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한 이후에 과연 어떤 언행을 해 왔느냐. 그 점이 야당이나 국민에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정도로 합리적인 언행을 해왔느냐. 딱 하나만 대표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불통의 핵심은 뭐예요? 야당 대표를 윤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으흠. 범죄자, 피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해왔잖아요. 했었죠. 그런데 우리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 내정자는 한술 더 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 대통령이 과연 이런 인사를 했어야 될까. 국민이 볼 때는요. 아 비서실장을 새로 바꾼다, 총리를 새로 바꾼다. 그러면 아, 어떤 인물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도 좀 있고 아 인물을 보니까 정말로 윤 대통령이 매를 세게 맞고 나더니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진석 카드로는 바뀌었네 이 얘기를, 얘기를 아마 못 들을 거예요.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정진석 카드는 바뀐 걸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야 소통에 있어서. 글쎄, 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음, 아무래도 지금 야권에서는 어제 정진서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좀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몇 가지 설화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과 과연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음.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동안에 설화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리고 오선 의원으로서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풍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한 (2016년) 정도부터 이제 고향 친구다. 왜냐면은 하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주 출신이고 네. 정진석 비서실장의 공주 출신이어서 음. 고향 친구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2021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사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 먼저 찾아가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조언을 할수 있고 음. 쓴소리도 할수 있는 관계다. 하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한번 국민들께 본인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 뭐 과거에 설화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윤대통령한테 그래도 쓴소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또 정진석 의원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소통이 관건이다. 소통의 관건의 가장 큰 부분은 또 야당이라고 지금 볼수 있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야와 소통, 오선 정진석 발탁, 민주, 노무현 비하, 인물 반발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과거에 이런 설화가 있었다. 라는 건데 야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일야당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수단는 인물입니다. 네. 지금 이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긴 건데 서영주 대변인이. 네. 근데 사실 처음에 거론됐었던 사람들이 원희룡, 장재원, 양정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 야당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데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 아니면 누가 야당에서 생각할 때이 정도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카드는 무엇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 부분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겠다, 하겠다 하면 음. 야당 대표의 소유담을 끝내놓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면 되죠. 절차의 문제다. 절차의 문제죠. 늘 그래 왔습니다. 저는 참 주목하는 게한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왜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면서 주기환 민생특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친구들을 기용하지? 주기환 민생특보는 낙천한 사람 친구라고 해서 비례대표 24번을 받아서 민생특보로 임명했을 때 논란이 됐고, 비서실장인 정진석 비서실장도 낙선을 했어요. 또 친구예요, 60년생. 또 비서실장을 요직을 줘요. 아 자리 나눠주기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야바 소통이 아니라 이건 여당 수습용이다. 이게 야와 소통하려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세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뭐, 1심이지만 실형을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그 비난의 정도가 심할 정도로 아예 다시는 안볼 사람. 그러니까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야당 대표를.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역사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조선의 침략, 그러니까 일제의 침략으로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그리고 일본에게 어떤 뭐좀 비난을 하면 무슨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역사관부터 정치관부터 모든 것들의 관계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자기 친구들 챙기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야당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 이분이 야당과 소통이 되냐 저는 제 생각에는 총선 이후에 혼란스러운 여당을 조금 더 단돌이 치기 위한 인선이지 않았냐, 라는 부분이고, 음. 저는 무엇보다도 참 그, 뭐, 여야 정치권에서 국민의 눈높이 많이 쓰지요.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 40, 총, 이 4월 10일 그 총선에서의 메시지는 국민들을 완전히 받기라고 했던 것인데, 또 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눈높이. 음. 종지연 표정이 국민의 네. 눈높이인데, 네. 지난 2년간 국민의 눈높이 찾다가 허성세을 보냈잖아요. 음. 또 찾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고개를 좀 숙이고, 무릎을 낮추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나누고, 그냥 뭐 대충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라는 느낌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 차원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카드는 절차도 잘못됐고, 인선 자체에 충분한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에 하나도 맞지 않았다. 라는 음. 측면에서 야당과의 소통 요원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뭐, 어, 완시지탄 음. 플러스 기대난망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인선 자체도 우리는 반대하는 인사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진석 의원이 과거 비대위원장 때 했었던 말들,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했었던 말들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장 말싸, 책동이다, 뭐 정적 중익이다, 뭐 이런 표현들 수는 나는데요. 그래 도둑으로는 안돼.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한 얘기입니다. 누가 도둑이냐? 내가 속으로 반사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야당이 지금 저런 면 때문에, 아니, 우리 당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서실장을 수용할 수 있겠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뭐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어...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음. 수사가 정점에 올랐대잖아요. 네. 이번에 총선도 끝나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190 합치면 192석 야당 대표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또 생각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또 전진석 비서실장이 얘기, 생각하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거친 말이 좀 회자되기도 하는데 음. 비서실장의 의무는 직접 야당을 상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무수석이 더 많이 상대하고 비서실장도 물론 야당을 상대하기는 하지만 정무수석이 또 오히려 더 음.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죠 음. 야당 국민 이걸 떠나서 대통령을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좀 삼아주느냐 음. 뭐 당나라 때. 당태종 정관의 치를 연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왕이 전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럴 음. 정도로 고든소리를 많이 해서 몇번 네. 죽을 뻔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보고 저는 충신 대신에 양신이 되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음. 충신은 옳은 소리 하다가 네. 자기도 죽고 왕도 욕을 얻어 먹는데 네. 양신 어질 어질 양자 어지러운 신화는 음. 왕도 잘되고 자기도 잘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은 뭐그 측근들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개입해서 음.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주고 또5 1분 담화 총선 전에 저는 5 1분 담화가 전공이 파업돼 그게 저는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의정 갈등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데 5 1분 간이나 읽고 있어요. 담화를.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사의 대화처럼 의사와의 대화, 음. 전공의와의 대화를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했으면 저는 총선 판도까지 달라질 거로 봐요. 네. 그래서 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일은 네. 정말 측근들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음. 자꾸 대통령 귀에 나쁜 얘기를 자꾸 들어놓아서 불통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야당 대표지 만나지 말라. 음.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막고 음. 옳은 방향으로 끌어주느냐. 그게 저는 비서실장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좀 봅니다. 음. 물론 뭐, 여태까지 과거 정치를 오다 보니까 네. 좀 욕먹을 짓도 있고, 화자도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쓸 용도가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 짧게. 짧게 할게요. 네. 왜냐하면 정진석이 비서실장은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 발언들은 인식이에요. 음. 근데 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인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을 비서실장을 두면 첫 영수회담을 하는데 불쾌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인데 본인이 지금 현재 유심히 실형받은 범죄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쓴다. 대치당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언론관도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예전에 본인 비대위원장 할때 보수참칭 팬널들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 고문을 보내서 그런 사람 쓰지 마라. 언론계획까지 한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이다라고 좀 박하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짧지만 할 말은 나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이 뭐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는 것만은 지금 또이 확연하게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서실장만 인선 발표를 한게 아닙니다. 정무수석 발표도 했죠.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윤 개인적 인연 없지만 당에서 추천받아. 네. 여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홍철호 의원입니다.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을 얘기할 때보다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홍철호 의원. 보니까 두 사람 별로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지만 당에서 추천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홍철호 정무수석의 프로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네. 1958년 경기 김포 출생, 국내 네. 치킨 창업자입니다. 네. 그리고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고요.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를 했었고, 21대 22대 출마를 했지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이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사실 이 프로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접점이 있기는 쉽지 않다. 잘 뭐, 보이진 않아요. 어떤 뭐법조계나뭐 이런, 이런 것도 아니고요. 법사위를 했었던 것 같,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점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임명을 했다. 이거는 강전혜 변호사님. 당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대로 임명했다. 좀 의외입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두 건의 인사 중에서 네. 오히려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가 대통령이 조금 더 바뀐 모습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우리 프로필 본 것처럼 한 회사의 창업가인 기업가 출신입니다. 경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프로필에는 없지만 어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음.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었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일단은 친인계 사람은 아니고, 네. 당 내에서도 어떤 좀 결이 달랐던 사람이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소통과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그러면서 본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함께하게 됐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거는 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랫동안 알아왔던 인물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음. 결국에는 야당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정무수석의 자리에 있어서는 본인의 지인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추천을 한 새로운 카드를 기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인선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윤경우 위원님. 오전에 비서실장 발표하고요. 5시간쯤 지나서 오후에 정무수석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발표할 인사가 있으면 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내려올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발표하면 되거든요. 오전에 얘기할 비서실장은 오후에 발표해도 되는, 같이 발표해도 되는 네. 거고 근데왜 굳이 나눠서 5시간 간격 두고 두 번에 걸쳐 발표를 했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뭔가 체계화된 에... 그림이 없는 것 같다. 음. 무슨 얘기냐. 총선 끝나고 엄청난 이 질책에 일단 당황했죠. 네. 그래서 총리와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 참모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금 아는 사람이 있나요? 국민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 하필 정무수석만 바꾸죠? 이번 총선에 그림을 잘못 그려서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에 매 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뭐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떤 전술을 세워가지고 어~ 선거를 이겨내겠습니다라는 걸 정무수석이 지휘했나요 그 책임을 물어서 정무수석을 지금 경질한 거예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을 좀다 바꿔라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 새로운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소통도 잘하고 그다음에 충원을 잘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글쎄 저는 아까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범죄 피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비서실장 시절에 지금 가장 현안이 뭐예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 비난 이거 어떻게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전임 전임 김대기 비서실장이 왜 갑자기 교체됐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건의했는데 그거에 불같은 화와 함께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이 나돌 정도로. 무슨 얘기냐. 본인 얘기인 거죠. 아예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설. 음. 네. 그러나 제 얘기는 핵심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려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뭡니다라는 걸 음. 먼저 핵심을 집어내야 돼요. 그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그것도 강서구청장 선거 진 직후에요. 그럴 때윤 대통령의 생각이 난 범죄 피의자하고 만나지도 않겠어라고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줬잖아요. 비서실장 신분으로 그러면 이제는 바뀔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죄 피의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지석 실장이? 마찬가지 차원에서 홍철호라는 이 정무수석도 기업인 출신이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야당과 오히려 막후에서 조율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정무수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선을 오전에 찔끔, 오후에 찔끔 내려와서 그것도 기자들에게 3분 전에 통보했다면서요. 윤대통령이 내려온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았다면서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산모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그 당황함 속에 뭔가 헤쳐나가는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사람은 바꿨지만 바꾼 데에서 그다지 어떤 쇄신이나 변화의 의지는 못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영걸 대표님. 총리도 지금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리는 국회도 통과하고 야당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 비서실은 바로바로 할수 있어요. 청문회 없이.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은 결정되는 대로 하는 거죠. 오전에 그 비서실장 결정되고 음. 오후에 당에서 추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홍초로 정부 수석을 네. 추천받아서 바로 했다는 의미에서 기자들한테 소통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음. 대통령이 내려와서 설명을 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도 봅니다. 음. 그리고 또 정치 쪽에 뭐 재선의원이긴 하지만 정치 쪽도 경험이 있지만 저는 홍철호라는 정무수석 굉장히 잘 택한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가 네. 대통령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laughs> 예, 양계 농가 있죠. 또 가맹점 회사 있죠. 네. 고객도 치킨이 짜다, 달다, 뭐가 들었다,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에서 이게 또 굉장히 제재가 세게 들어오고 네. 가격만 올려도 난리가 나는 데요 음. 그러니까 어려운 데를 저렇게 국내 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경영한 경험을 살려서 음. 저는 야당하고 대화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음. 그리고 또 홍철호 정부 수석이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전문 학교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저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 그걸 떠나서 농업 전문 학교 나온 출신 입시전적인 사업가가 저는 정무 수석을 해서 야당과의 대화를 물꼬를 튼다면 뭐잘할수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이 한참 호통을 치시고 <laughs> 윤영걸 대표님이또 옆에서 아니다. 괜찮은 카드다. 라고 따보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인사가 앞으로 그래서 이 인사, 비서실장 정무 수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관건이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